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수입 쿼터 할당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아침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철강주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아침에 장 초반에 20% 넘게 오른 종목들도 다수 있었다가 좀 오후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일부 줄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쿼터제 면제 전면 허용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면이 아니라 일부 품목 허용이라는 점이 좀 알려지면서 진정세를 일부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외신 보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였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산 이 세 나라의 것을 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산에 대한 쿼터제를 완화 허용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기업들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물량이나 품질이 불충분하다는 점에 근거해서 품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쿼터 제외를 받을 수 있고 관세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미국 수출 물량이 올해 들어서 아주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한국 철강사들의 미국 철강제 수출량이 지난 2월 달에는 약 31만 톤이었는데 3개월 후인 5월 달에 보니까 16만 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 한국 철강사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듯 하다가 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 동안의 평균 수출 물량의 70%까지만 해당하는 268만 톤만 그만큼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양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역시나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을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미국 기업은 그동안 미국 자국에서만 만들어지는 철강이 아니라 해외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양을 제한을 했고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철강제 시장이 왜곡된 겁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을 대부분 사용해야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철강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미국 상무부에 호소를 한 거죠.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개별 품목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철강제에 대한 품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라고 미국 기업이 요청을 한 경우 품목별로 쿼터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 발표된 이 미국발 호재는 사실 어떤 종목에 언제 수혜가 갈지 알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현수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오늘 나왔던 미국발 이슈는 국내 기업에 선별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지만 사실 데드라인이라는 건 없다라면서 미국 기업이나 한국 측에서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의 상무부가 어떤 철강제의 양이 부족하고 또 어떤 종류의 철강제 품질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는 없다. 이건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연중 최저치로 내려갔었던 철강주의 좋은 소식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동안 철강주는 이 글로벌 무역 분쟁과 또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눌려 있었는데요. 오늘장은 하나의 뉴스가 만든 상승세였지만 사실 철강주는 하반기에 상승세를 탈 만한 펀더멘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철강제 감산 방침을 내비치면서 이 철강 가격 상승과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철강주는 2분기에 실적이 견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주가를 보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너무 떨어진 것 아니냐, 이 저점 매수 심리도 발동이 됐고 또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등으로 무역 분쟁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 미중 간에 있는 무역 분쟁 전쟁은 좀 장기화 국면에 현재 좀 접어들고 있지만 나프타를 체결한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하고 있는 어떤 무역 분쟁 이런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미국은 조만간 캐나다와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철강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철강제 생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되면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우려가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철강 가격은 이 선물 가격을 중심으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 선물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 정한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동절기 감산과 환경 보호 정책을 고려하면 이 철강제 가격은 향후 강세가 좀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 철강제 판가 인상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철강 주들에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철강 산업의 3분기는 원래는 비수기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증권가가 전망하고 있는 철강주의 대표 주자인 이 포스코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7% 늘어난 1조 3,4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다가 철도주는 좀 장기적으로는 또 남북경협재 대표 주자로도 꼽히고 있죠. 그간 매우 크게 눌려 있었던 구간이 일부 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오늘 미국발 뉴스로 인한 수혜주는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점, 언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점, 이 점은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 발언과 또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연준이 내달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상하지 않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져서 아무래도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좀 커지게 됩니다.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 경우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10월과 11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달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 만큼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9월입니다) 9월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장 전망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좀 위험 자산으로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조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그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지수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조금의 반등에 불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단 시장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종목군들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뭐 IT라든지 소재 이런 섹터들 눈여겨봐야 된다. 찬바람이 불 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배당주들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일 또 잘 골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 함께 하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